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소리 생일 축하. 타임캡슐. 내가 그 안에 너한테 줄 선물을 넣어놨거든. 선물은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. 내 운명은 내가 바꿀게. 그러니까 선재야, 이번엔 제발 오지 마. 그 어떤 일이 닥친대도 서라.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해.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잘라냈는데, 어떻게 끊어냈는데. 그 또 만나면 안 된다고. 임소 씨는 운명 그런 걸 믿어요? 네, 전 믿어요. 운명이 뜯어말리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. 운명이 있든 없든 이 정도 인연이면 운명 아닌가? Never whisper little nothings in the dark, but I can hear them. 정말 그렇게 끝나요?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?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? 잠깐 얘기 좀 하죠. 저는 할 얘기 없는데요? 있을 텐데요? 유선재 씨가 앞으로 저런 사람이랑은 다신 웃기기 싫으실 텐데요. 웃겨요? 네, 웃겨요. 나랑 엮이면 죽을 수도 있다.